늦은 시간에도 잠자리에 들지 않고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데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서랍 속에서 꺼낸 카메라. 그 속에는 달인이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따로 연구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. 독특하게 한두 가지씩은 저보다 맛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 가져와서 이제 연구를 하죠. 그 맛이 그 맛보다 더 맛있다고 느낄 때까지 연구를 해요. 잠까지 잊으면서 남모를 노력을 했던 달인. 달인에게 반찬 요리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 됐습니다. 이거 반찬이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고요. 모든 게 정성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소중한 노하우를 한 가지 더 알려주겠다는 달인. 쫀득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꼬막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, 꼬막을 삶을 때는 꼭 한 방향으로만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. 한 방향으로 돌려야 꼬막살이 도톰하니 살이 올라와요. 달인의 방법대로 삶은 꼬막의 껍질을 한번 까보니까 정말 살이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양방으로 막 불리면 다 벌어, 이렇게 막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살이 쭈그러들어. 정말 달인의 말이 맞는지 제작진이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. 양방향으로 저으며 꼬막을 삶은 왼쪽의 냄비와 한쪽 방향으로만 저으면서 삶은 오른쪽 냄비의 꼬막. 양방향으로 전 꼬막은 입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. 벌어지면 아무래도 그걸로 뜨거운 물이 빨리 투입이 돼버리면 그게 이제 살이 쪼그라지죠. 양방향으로 휘저은 꼬막 살이 쪼그라든 게 보이시죠? 한 방향으로 휘저은 꼬막은 꼬막 간의 충돌이 적어서 입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는데요. 뜨거운 물과 직접적인 마찰이 덜해서 살이 알맞게 익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노하우로 달인만의 맛있는 꼬막무침 완성! 반찬이라는 게 알고 나면 쉽지만 모를 때는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엄마들이 못해먹는 거죠. 그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오늘 아낌없이 비법 공개합니다. 에? 물에 담겨있는 핫불이 어디에 쓰려는지 그 쓰임새가 참 궁금하네요. 요 팥뿌리는 끓는 물에 넣으면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찬물에 담갔다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팥뿌리가 육수를 빼는 때는 이 맛을 좌우로 해요. 팥뿌리는 육개장 육수로 사용되는데요. 요 얼큰한 육개장을 만드는 비법이 또 있답니다. 바로 육개장에 대미를 장식할 고추기름. 고추 기름을 내서 쓰는 거예요. 고추를 그냥 볶아버리면은 이게 좀 깔깔하고 그 맛이 살 수도 있고. 체의 바닥에 다진 마늘을 골고루 깔아줍니다. 그리고 그 위에 고추씨를 올리고 고춧가루를 차례대로 올려주는데요. 그리고는 요체 다짜고짜 끓는 기름을 붓습니다. 이게 바로 달인만의 고추기름을 만드는 비법. 일반적인 고추기름은 기름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볶기 때문에 탄 맛이 날 뿐만 아니라 색깔마저 탁해진다고 하는데요. 달인표 고추기름은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.